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자들의 캠프 참여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 조직본부를 신설하고 조직본부장에 이철규 동해 태백 삼척 출신 재선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보기등을 위해 성실함과 친화력을 가진 분으로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을 만큼 전략적 마인드도 경비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철규 본부장과 함께 조직을 총괄할 부본부장에 강승규 전 국회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서울을 지역으로 둔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승규 부본부장 역시 성실함과 친화력이 돋보이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상황실 총괄부장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을 거쳐서 행정자치비서관으로서 인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 경험이 있는 경남 재선, 경남 지역 창원시 마산 회원부 출신 유남원 재선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경상남도 부지사를 지낸 유남원 총괄부장은 차분하고 친한 성격의 수혜자로서 캠프 인사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직 의원 두 분도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상임정무특보에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전용기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재임 시에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책을 국민들께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캠프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광덕 전 국회의원을 상임전략특보를 영입했습니다. 청와대 전문비서관과 당 원내 전략상황실장 및 전략기획본부장은 둘 거친 당내 대표적 전략통으로서 큰 틀에서의 캠프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후보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캠프의 중량감 강화를 위해서 두 분의 고문을 영입했습니다. 상임 고문에 한국 언론계 특히 정치 현장 취재의 산증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영입했습니다. 박 상임고문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편집인, 대기자로 활약을 받고 제18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상임고문은 40년 가까이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1985년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 현장을 누리며 다수의 특종사와 열동률을 높인 칼럼을 써왔습니다. 경제고문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윤 경제고문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통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윤 후보에 대한 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캠프는 지속적인 인재연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캠프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캠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예비후보는 입당 시에 약속했던 외연 확장도 인재영입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놓쳐가지고. 네? 아, 놓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시장 맡은 남경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캠프 추가영입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자들의 캠프 참여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 조직본부를 신설하고 조직본부장에 이철규 동해 태백 삼척 출신 재선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이철규 본부장은 보기 드문 성실함과 친화력을 가진 분으로서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을 만큼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철규 본부장과 함께 조직을 총괄할 부본부장에
강승규 전 국회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서울 지역구는 현직 방역위원장으로서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고임된 장재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캠프 추가형 인사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자들의 캠프 참여 열망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본부를 신설하고 조직본부장에 이철규 동해 태백 삼척 출신 재선 국회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보기를 물게 성실함과 친화를 가진 분으로서 당의 전략기획부총장 맡을 만큼 전략적 마인드로 겸비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과 함께 조직을 총괄할 부본부장에 강승규 전 국회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서울을 지역으로 둔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강승규 부부문장 역시 성실함과 친화력이 돋보이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상황실 총괄부시장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을 거쳐서 행정자치비서관으로서 인사 전반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 형구 출신 윤하원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경남 부지사를 지낸 윤하원 의원은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앞으로 캠프의 인사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의원 두 분의 영입도 완료했습니다. 상임전문특보에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정용기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재임 시절에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책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캠프의 의사결정 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주강덕 전 국회의원을 상임전략특보로 영입했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당 원내 전략상황실장 그리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대표적 전략팀으로서 큰 틀에서의 캠프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하고 후보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캠프의 중량감을 높이고 높이 자문그룹 두 분을 영입했습니다. 상임 고문에 한국 언론계 특히 정치 현장 취재의 산증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영입했습니다. 박 상임 고문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편집인, 대리자로 활약했고 제18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상임 고문은 40년 가까이 언론계에 몸담았고 1985년부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등 정치 현장을 누비며 다수의 특종기사와 열동률을 높인 칼럼을 써왔습니다. 경제 고문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윤 경제 고문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그리고 18대 19대 국회의원 경제통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장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지속적으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지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국민캠프